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의원 김일봉입니다. 지난 2018년 9월 2일 평촌 한림대 성심병원에서 개최된 제5차 서울 메디컬 초음파 아카데미의 5차 심포지엄 강의를 선생님들한테 해설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날 강의가 굉장히 훌륭하고 좋은 강의였습니다만은 시간적 제한 때문에 빨리 강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좋은 강의를 다시 천천히 해설을 해가면서 하는 강의를 선생님들한테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의 PPT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강의, 최장 이민영 원장의 강의입니다. 최장 비장 초음파 쉽게 하기 이렇게 했는데 이날 강의는 이제 PPT는 주로 이제 최장에 대해서 위주로 강의가 되었습니다. 2018년 9월 1일 한림대 성심병원 4층 한마음홀에서 진행된 강의입니다. 나중에 비장 쪽은 다시 선생님들한테 같이 한번 강의를 보여줄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최장을 위주로 선생님한테 차분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판크레아스입니다. 아주 뭐 그림이 아주 멋있죠. 판크레아스 이렇게 있습니다. 이쪽이 헤드고 여기 이제 내기고 여기 운신의 또 바디 테일입니다. 여기 그린 것 중 여기 이제 키드니, 레프트 키드니죠. 판크레아스 이렇게 주행 방향이 오블라이크 위로 올라가가 마지막 엔드 부분은 이렇게 되죠. 이 부분은 리트로 페리토니움이고 이거는 페리토니움이죠. 이런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스토막이고 두오데눔, 두오데눔 이렇게 헤드 쪽에서 이렇게 돌아가지요. 그래서 헤드하고 두오데눔 세컨드 포션하고 인접이 있고 그 다음에 판크레아스의 바디는 스토막의 뒤쪽에 위치하는 그런 아나토미입니다. 판크레아스에서 관찰에 가장 이제 어려운 부분이 여기 운신에이터 판크레아스의 테일 부분인데 이 두 부분 운신에이터 테일은 의식적으로 관찰해야 됩니다. 자, 판크레아스의 초음파의 스캐닝에 제일 중요합니다. 자, 판크레아스 관찰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여기 스토막이고 여기 판크레아스입니다. 여기 SMV 좀 될 것이고 헤드, 넥, 바디, 테일입니다. 여기 아올타 같습니다. 요쯤이 SMA, 요쯤이 IVC 이 정도로 밖에 안 보이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 BMW인데 요즘 문제가 많이 생겼죠. 이 BMW가 어디가 고장이 났는지 어디가 문제가 생기는 결국 이렇게 전부 다 분해를 해봐야 돼요. 분해해서 내부분이 고장이 났는지 이렇게 관찰해야 됩니다. 최장의 초음파 검사도 이렇게 각 부분을 나누어서 검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자, 최장에서는 오리엔테이션은 오블라이크 오리엔테이션이죠. 한 20도 각도로 됩니다. 그래서 헤드는 룸바 스팬이 1, 2쯤 되고 바디는 룸바 스팬 1, 테일은 소라식 버테벌의 12번째 그렇게 오블라이크하게 되어있죠. 주위에는 장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위, 12장, 스프린, 레프트 키드니 등 다양한 장기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배설이 굉장히 많죠. 헤드는 주위에 있는 이제 배설인데 이 판크레아스는 독특하죠. 다른 뭐 리버는 헤파틱 아트리, 키드니는 레날 아트리, 스프린은 스프레닉 아트리 이렇게 주 혈관이 있습니다만은 판크레아스는 여러 혈관으로부터 블라스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위에 인접한 혈관은 헤드 부분은 IVC하고 IVC 앞쪽에 헤드가 있고 SMV 슈퍼메센트릭 베인의 뒤쪽에
문신의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판글레스 넥은 스프레닉 빈 SMV에 합치는 부분에 예, 앞쪽에 판글레스 넥이 운됩니다. 그리고 바디 테일은 스프레닉 빈의 앞쪽에 있고 그 다음에 테일은 인트라페리토니움에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 이해가 안 되는데 나중에 하나하나 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판크레스 AP 다이아메터는 헤드가 2.5에 3.5cm 제일 크죠. AP 다이아메터 넥은 2cm 그 다음 바디 테일은 2에서 2.5cm 정도 되는데 스킨에 보면 테일이 굉장히 크게 보입니다. 아, 그것은 이제 존바빔이 비스듬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P 닥트, 판그레 메인 판그레 닥트가 2mm 정도가 되죠. 2mm 이상 되면 판그레 닥트가 딜라테이션 됩니다라고 판정합니다. 그리고 이 튜블라 스트럭처고 판그레 닥트는 월이 에코제닉합니다. 그리고 판그레스 모양은 뭐 콤마 쉐이프, 콤마 쉐이프가 제일 많고 소세지 타입, 아랭처는 덤벨 쉐이프, 올챙이 타입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대부분 코마 타입이 됩니다. 판그레 에코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 일반적으로 리버보다 에코가 높다 하는 52%, 리버보다 에코가 같다 하는 게 48% 됩니다만은 아주 이제 소아나 청소년 경우에는 오히려 판그레스 에코가 리버 에코보다 낮은 경우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판그레스 에코는 여러 가지 에이지라든지 또 안에 팬 인필트레이션에 따라서 에코가 리버보다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고 뭐 아주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에이징이나 OBS도 DM, 당뇨병, 스테로이드 먹거나 이러면 팻이 어큐레이션 돼서 에코가 올라가게 됩니다. OBS나 이런 당뇨병 있으면 판크레아스의 애시나 주위에 팻이 많이 침현되고 나이가 들면 이 애시나의 선방 조직이 아트로피 돼가 그 남아 있는 그 주위의 부분에 저 팻이 어큐뮬레이션 됩니다. 아 판크레아스에 관찰할 때는 6시간에서 8시간 MPO가 아, 중요합니다. 그리고 MPO에서는 이 MPO는 밥도 안 먹고 담배도 피워서는 안 됩니다. 담배를 피우면 스토막에 가스가 차가지고 이 우리 판크레아스 관찰에 굉장히 방해를 됩니다. 보통 이제 슈파인에서 진행합니다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포지션 체인지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포지션 체인지 세미 렉터를 하거나 시팅 하거나 라이트 랩터 라테랄 대구, RLD 라이트 라테랄 대구비스 하거나 또는 이제 환자를 랩터 라테랄 대구 환자를 눕혀가 옆으로 눕혀가 스프레닉 라이트 라테랄 대구비스가 트랜스프레닉 어프로치가 방울의 테일을 관찰하게 됩니다. 또는 이제 안 보일 때는 물을 먹여 가지고 스토마에 물을 먹이게 되면 스토막이 처져 가지고 판크레아스를 가리는 것이 훨씬 줄어들기도 하고 또는 스토막의 물을 통해가 존바빔의 통과를 좁도록 해가 판크레아스 관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은 이렇게 쭉 이제 트랜스버스 스캔 하는데 프로브를 자이포이드 프로세스, 지포이드 프로세스에서 쭉 밑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면 셀리악 트랭크가 생기고 고수 조금 더 내려가면 스프레닉 빈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디가 보이죠. 요건 바디는 스프레닉 빈이 안테리어로 있고 헤드를 볼 때는 이제 약간 밑으로 하고 라이트 쪽으로 이동하고 운신에이트 버스는 여기 이제 조금 더 밑으로 더 내려가야 되죠. SMV에서 조금 더 밑으로 가거나 또는 앵귤레이션 하방으로 앵귤레이션 하거나 이렇게 테일은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업해서 이 오블라이크 해가지고 보기도 하고 또는 환자를 레프트 라테랄 라이트 라테랄 데코비스가
스프링을 윈도로 해가지고 간절합니다. 이렇게 말로 설명하면 너무 어렵습니다. 실제로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그 모식도입니다. GB, 아올타, 여기 셀리아 엑시스입니다. 셀리아 엑시스가 나오가 여기로 포먼에 셀리아 엑시스가 여기로 가는 거는 여기로 가고 여기로 가죠. 여기로 가는 것이 이제 스프레니 아트리, 여기 포먼 헤파틱 아트리, 여기 게스트로 두오덴 아트리, 헤파틱 아트리 프로퍼, 레프트 헤파틱 아트리, 라이트 헤파틱 아트리, 포먼 헤파틱 아트리, 스프레니 아트리, 헤파틱 아트리 프로퍼, 게스트로 두오덴 아트리, 그 다음에 여기 압도나 아울타에서 SMA가 나오게 되죠. SMA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쭉 장관에서 바울에서는 요 SMA가 이렇게 나오고 네, 여기에 연론 여기는 IVC 아올타는 왼쪽에 IVC는 오른쪽에 위치하죠. 스프레닉 베이는 판크레스의 위쪽에 갑니다. 위쪽으로 네, 가게 됩니다. 스프레닉 아트는 판크레스의 뒤쪽으로 가게 되죠. 여기 메인 포탈 스프링 SMV가 와서 스프레닉 베인하고 만나서 메인 포탈 베인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SMV하고 스프레닉 베인의 컴플런스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집이고 이렇게 이스트라파티 바일닥트가 판크레아스 안으로 들어가 인트라판크레틱 CVD가 되고 여기에 두뇌놈의 세컨드 포션에서 드레이니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가르는 것이 이렇게 SMV 컴플런스로 해서 나누어 이렇게가 헤드 이쪽이 뇌 요 밑이 운신 여기 운신의 프로세스죠. 여기 바디고 테일입니다. 바디 테일은 아브네르마 아울타의 라테랄 마진으로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여기 이제 운신의 프로세스입니다. 네, 바로 배척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 보시면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판크레아스의 헤드 부분, 그 밑이 네 부분이고, 네, 그 전에 예, 여기 이제 SMV 컴플런스죠. 여기 운신에이트, 바디, 테일 이렇게 이제 구분하게 되겠습니다. 예, 이제 트랜스버스 스캐닝, 횡단 스캐닝 하겠습니다. 횡단 스캐닝 랜덤 마크는 스프레닉 베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위에서부터 쭉 내려옵니다. 아울타에서 셀리아 엑시 스프레닉 아트리 포먼 헤파틱 아트리죠. 그래서 조금 더 내려오면 이제 우리가 SMV 이 진짜는 SMV이고 SMV 컴플루스가 되고 SMA 스프레닉 베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롱지 스캔 단축 스캔입니다. 예, 단축 스캔 여기 보면 SMV가 쭉 와가지고 스프레닉 베인이 한번 만나게 됩니다. 이게 이제 포탈 베인이 시작하는 부분이죠. 포탈 베인입니다. 요 위쪽에 있는 복척이 위쪽 하나보다 복척에 있는 부분이 판크레아스 내기고 배척에 있는 부분이 문신에이트 프로세스입니다. 이렇게 판크레아스 스캐닝의 방법 트랜스퍼 스캔, 네, 그 다음에 오블라이크 스캔, 그 다음에 롱지 스캔, 그 다음에 레프트 서브코스 스캔, 그 다음에 트랜스 스프레닉 스캔 이렇게 있습니다. 요 트랜스버스 스캔은 우리가 슈파인 또는 세미렉터, 세미렉터 하는 경우는 오베스 한 사람은 세미렉터에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라이트 라테랄 데쿠비스 하기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게 되고 헤드 넥 바디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랜드마크가 게스트로 도든 아트리 인트라판크레아트 CBD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SMV 스프레닉 베인 스토마 여기 판크레아스의 바디가 됩니다. 그래서 프로브로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여기 이제 판크레아스의 여기 헤드고 여기 내기고 여기 운신의 프로세스가
되게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판크레아스의 헤드 부분이 되죠. 헤드 부분. 자, 다음에 이제 조금 오블라이크해서 판크레아스의 헤드 부분을 좀 더 잘 봅니다. 왜 여기 개수로 두 대는 아트리 밑이 이제 그 12대입니다. 글자가 밑으로 내려갔네요. 여기 SMV, 여기 판크레아스 헤드. 예. 그 다음에 롱지스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보험에서는 판크레아스 헤드하고 판크레아스의 바디 테일을 보는데 사실 롱지스캔을 해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트랜스버스캔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 여기 판크레아스 헤드 부분이 요 헤드죠. 헤드 부분을 보는 영상이죠. 이렇게 횡단이고 요걸 롱지로 해버리면 여기에 포탈 베인이 보이고 CVD 보이고 판크레아스 헤드 부분이 보입니다. 두 번째 영상 요 영상이죠. 여기서 내각하고 운시네이트 프로세스를 보는 영상입니다. SMV 컴플루언스 내각 운시네이트. 여기 SMV고 내각 운시네이트죠. 다음 세 번째는 판크레아스 바디의 종단 스캔입니다. 여기는 SMA가 기준이 됩니다. 아울타 SMA 판크레아스 바디 요건 스프레니피. 네 번째 영상은 이제 판크레아스 바디 테일이죠.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스캔이 있죠. 여기 스프레닉 빈, 스프레닉 아트리, 판크레아스 바디 테일입니다. 컬러를 떼어 보시면 스프레닉 빈은 레드 컬러, 스프레닉 아트리는 블루 컬러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이제 레프트 서브코스탈 스캔으로 스프레닉 빈 보고 요 스프레닉 빈의 판크레아스의 바디 테일을 보는 수가 있습니다. 스프레닉 이렇게 베인이고 요거는 아트리죠. 요래 판크레아스가 오브라져 가지고 디스탈 테일은 스프린 쪽으로 향하게 되죠. 스프린 밑쪽, 레프트 키드니 밑쪽 그렇게 됩니다. 요렇게 볼 때는 환자를 라이트 라테럴 데쿠비스 해가지고 요렇게 관찰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프린을 윈도로 해가지고 관찰하게 됩니다. 요렇게 스프린이 보이고 스프레닉 베인이죠. 요 스프레닉 베인을 감싸고 있는 구조물이 판크레아스 디스탈 테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풀뷰 뭐 판크레아스죠. 판크레아스를 다 보는 영상이죠. 여기에서 보시면 여기 이제 판크레아스의 바디를 보는 영상. 여기 판크레아스의 바디를 보는 영상. 요거는 판크레아스의 헤드를 보는 영상. 요거는 판크레아스 바디 테일을 보는 영상.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환자를 데쿠비스가 스프린을 윈도로 해서 판크레아스 테일을 보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요거는 판크레아스의 헤드 프로퍼. 조금 이동하면 내각하고 운시네이터. 여기 SMV가 대가 포탈 빈이 되는 부분. 스프린이 빈하고 만났어. 여기 SMA이고 셀리아의 액시스, 여기 스프레닉 아트리, 스프레닉 빈, 판크레아스 바디 테일이죠. 그 조금 더 이제 이동해가 스프레닉 빈, 스프레닉 아트리, 판크레아스의 바디 테일이 이렇게 마진이 됩니다. 이처럼 이렇게 이제 판크레아스를 관찰합니다. 여기 비장에 대해서는 빠져있는데 나중에 비장에 대해서도 한번 제가 다시 시간을 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 9월 1일 서울 평촌 한림대병원에서 했는 초음파 강의를 제가 천천히 해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또 소개할 것은 제가 만든 초음파 스캔버 DVD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그러면 라이트 리버에 다시 한번 영상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안테리 임페리 기시부에서 그루브를 세우니까 안테리 임페리 끝까지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안테리 임페리 보이죠? 자,
여기에 보시면 안테렌피르 벤추랄 포션, 안테렌피르 도살 포션 이렇게 디바이드 갈라 분개하고 있죠. 예. 다시 프로브를 한번 봐주십시오. 자, 안테렌피르 보고 난 뒤에 포세리를 봐야 됩니다. 포세리를 볼 때는 프로브를 이렇게 포세리얼적으로 이동해요. 포세리얼적으로 이동해요. 이동할 때는 확 이동하는 것이 아니고 프로브를 포탈비를 따라가 이동합니다. 자, 포세리얼적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동해가 포세리 임페리얼하고 포세리 슈페리얼을 보겠습니다. 자, 배를 블록하게 합니다. 포세리 임페리얼을 보겠습니다. 자, 프리자. 자, 포탈비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 포세리얼 포탈비이 쭉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게 포세리얼 포탈비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프로브를 자 보십시오. 프로브 위치를 한번 봐주십시오. 요 위치입니다. 요 위치에서 프로브를 이렇게 포세리얼 쪽으로 그러니까 이동을 해서 이동을 하면 포탈베인이 어떻게 됩니까? 방향 한번 보십시오. 예, 이렇게 보이죠. 여기 포세리얼 포탈베인 이렇게 보이죠. 여기 포세리 임페리얼입니다. 포세리 임페리얼 벤추랄 포세리 임페리얼 도살이 되고 포세리 슈페는 연록하게 됩니다. 그러면 포세리 임페리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포세리 임페리얼 볼 때는 이렇게 프로브를 좀 더 예, 이처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 동영상 강좌입니다. 저희 대구 김일봉 내과의원 053-743-2089 010-4531-2089 ILBONGKM 한밀점넷으로 연락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영초사 초음파를 배우시는 의사 선생님이야 초음파 아카데미 영초사 제27기 회원을 모집합니다. 회원은 2018년 9월 15일부터 10월 3일까지 진행됩니다. 8명 정원으로 2주간 8차례 워크샵을 진행합니다. 지금 8명 중에 5분이 등록하셔서 3분의 자리가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시면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다음에는 공병호 박사의 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공병호 박사, 예. 내용은 아주 이번에는 간단하네요. 변화한다. 인터뷰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부족하는 것은 활력과 생동감입니다. 원래 우리 민족은 뭔가를 해보려는 의지와 에너지가 많은 사람이죠. 생각하는 힘을 키워서 이 본성을 일깨우고 고착화되어 있는 것을 과감히 깨서 앞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좀 더 플렉시블, 융통성 있게 변화하기를 바랍니다. 예, 공병호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하면 사람은 변하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변하지 않는지를 생각하면 원인은 간단합니다. 입력되는 정보가 없으니까 과거의 방식을 답습하는 겁니다. 정보에 민감하고 새로운 지식과 트렌드에 대해서 긴장의 끈을 놓지 않으면 안으려면 계속 인풋이 있어야 합니다. 생각도 활동도 인풋이 있어야 나오는 아웃풋이 생깁니다. 사람들이 긴장감을 왜 안 느낍니까? 안 느끼는가요? 안 듣고 공부 안 하니까 옛날 방식을 반복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 조선시대 후반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세국하고 바깥의 외래의 문물에 둔감하니까 결국은 자꾸 태형적인 구조로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세 분들과 같이 이제 동영상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